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수영입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는요,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를 알아볼 수 있는 리치맵의 QMR 투아웃과 종목 상담 코너죠. 도화조의 리치맵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자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도화조의 리치맵 종목 상담,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고종현 전문가가 어떠한 전문가인지, 네, 소개해드리죠.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아, 고종현 전문가님. 예.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그죠? 네. 네. 앞으로 뭐 각오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화요일 이 2부 시간에 시청자분들에게 좀 예고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주 화요일까지는 예, 아주 초심자로서 우리가 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었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오늘부터는 이제 실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일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론상의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강의고 뭐고 시장 얘기를 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실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의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앞으로 어떤 강의가 시작될지 그 커리큘럼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뭐죠? 수영 씨가 저하고 이제 이 TV 방송 있잖아요. 네. TV 방송을 어느 정도 했었죠? 한 연차로는 지금 2년 차 아닌가요? 그렇죠. 2년이죠. 네, 네. 오늘 이 그 스트라이크 쇼 2부 시간에 네. 제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네.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죠? 예. 네. 우리 좀 풀면서. 예. 네. 적어도 이제 화요일 제 시간은 네. 좀 편하게. 아, 좋죠. 예. 저도 그런 게 좋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대본 같은 거 너무 우리 신경 쓰지 말자고요. 뭐 짜여진 거 말고 그러니까요. 생생하게 하죠. 예. 리얼로. 예. 예. 자, 그래서 그 일단은 일부 그 오늘 이제 할 건 해야 되니까 예,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그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기본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오늘하고 뭐 앞으로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오늘하고 앞으로 이제 3주 동안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릴 건데요. 그 이제 첫 시간 이제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서 다룰 내용이 주식 투자의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주 함축적으로 이제 지난 한 2, 3개월 동안 공부해 왔던 내용을 좀 요약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그 3개월 동안 계속 이제 시청자분들을 뵈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패턴이고 뭐고 기법이고 뭐 이런 말 나는 쓰지 않는다. 패턴이나 기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학 공식과 같이 정의된 그 연산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아주 본질에 들어가서 베이스 기본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함축적으로 오늘 다뤄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문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냐, 그리고 해석의 방법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 뭐 차트의 요소도 있고 주지표와 보조지표도 있고요. 패턴의 종류나 시세와 거래량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념을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지금 CG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이죠. 네? 딱 봐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본적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좀 그 다음 시간은 또 넘어가서 다룰 건데요. 재무제표의 해석이나 모멘텀의 종류, 시장과 종목. 그러니까 이 시장과 종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함축적인 의미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뭐 시장과 종목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부죠.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떤 시기, 시장이 어떠한 시기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다뤄서 내가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2부 시간을 지나가고 나서 기본적 분석의, 예, 기본적 분석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의 개념 있죠. 아주 초심자적인 부분. 예, 그 부분을 좀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네. 이게, 예, 이게 이제 그 이번 달 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 2부 시간에 완성할, 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보니까 기본적인 그, 네, 개념, 네, 그런 게 많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기본적 개념보다는 그 무슨 실질적인 뭐 종목, 무슨 비법, 네,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화요일 2부 시간에 떠들었던 것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결국에. 네. 기법이라고 하는 것, 패턴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시세의 본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왜 이 기본기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강의를 지금 시작하면 되나요? 네, 뭐 편하게 하세요. 뭐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지금 할까요? 그 제가 오늘 그 매번 이제 프로그램을 첫 시간 1회 때 이제 맡게 되면요. 네.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려 놓는 게 있어요. 엄청, 네, 좀 깔고 가는 건데요. 네. 뭐냐면 저는 이제 방송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수용 씨와 같이 방송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렇죠, 방송사고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런 또 재미가 가미 돼야 또 주식방송이 재밌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네. 뭐 딱딱하면 뉴스를 봐야죠. 그죠? 예. 뭐 가끔 실수도 하고. 네. 예. 그게 더 인간적인 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용 씨 처음에 저하고 이제 다 타방송국에서, 예, 호흡 처음 맞췄을 때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그때 이제 한 가지 수용 씨의 불만 중에 하나가, 네, 뭔가 하나 던져주면 리액션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오지 않는다. 예.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조금 좀 늘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혹시? 아, 엄청 늘었어요. 예? 예전에 목석이었죠. 아, 그런가요? 예. 가만히 그냥 서 있어도 할 만만, 네, 제가 할 만만 하고, 그렇죠? 예. 예. 예전에는 좀 약간 간증 스타일이었죠. 감동을 주는. 아, 근데 지금 이제 뭐 유머도 가끔씩 던지시잖아요. 글쎄요, 그 방송이 좀 편해져서요. 예. 예.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이제 뭐 제가 이제 교육자도 아니고 방송인도, 예,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후에도 수영 씨하고 계속 하면서, 예, 나아지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요. 예. 자, 기대됩니다. 오늘, 예, 첫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주식 투자의 개념 앞에서 이제 커리큘럼에 보여드렸듯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그 수용 씨에게도 질문을 참 많이 드릴 건데요. 네. 분명한 것은 이제 수용 씨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꾸 잊어먹는,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개념 참 재미없어 보이죠. 다 아는 얘기 또 하겠다라는 생각들 하실지도 모르는데, 예,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강의 끝나고 나서 수용 씨한테 다시 질문을 할 거예요. 네. 어떤 질문을 할 거냐. 주식이라는 것은 왜 하시는 겁니까? 아, 이따 물어볼 거예요?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지금 물어볼게요. 왜 하냐고요? 네. 돈 벌려고 하죠. 그렇죠. 돈 벌려고, 네, 하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면, 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오르는 주식을 사면 된다. 오를 만한 주식을 사면 된다. 내가 사서 오르면 된다. 예.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낮은 가격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 내는 방법은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법과 비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가격.
예, 방법이 있어요. 이제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내가 사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라는 것은 왜 오르나요? 왜 오르냐면요. 네. 매수자가 많으니까 많아지니까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른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주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이 주식의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네. 거래량이 수반되면 수반돼야만 가격이 오른다. 내지는 뭐 이평선이 어떻게 돼야만 이제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식 투자의 패턴들을 암기하시다 보니까 아주 이 본질적인 부분을 내가 알면서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가격이 오른 거래량이 많이 실려야 가격이 오르는 것과 사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오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나에 따라서 제가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내가 본질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다라는 것을 꼭 본질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투자와 매매 구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3주 전에 이제 했던 것 같아요. 3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주식 투자와 매매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시세 차익을 예,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소영 씨도 얘기를 했듯이 가격이 오른 주식을 예, 낮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하고 비싼 가격에 있는 종목을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이 투자와 매매는 간단하게 이제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향 차이라고.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업 내용과 시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기업 내용과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하루아침에 급변하지는 않거든요. 서서히 안 좋아지고 서서히 이제 호전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기간 자체가 좀 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매매 같은 경우는 단순 시세 차익,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기업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인기, 종목 인기에 따라서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뭐 그런 부분들인데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씩 이제 새롭게 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고정관념의 탈피.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한번 소윤 씨한테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장기는 기본적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는요. 네. 워렌 버핏은 기본적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철저히 기본적이죠. 예. 피터 린치나. 네. 네. 그래서 예.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대답을 해보세요. 예. 기술적 분석이 옳다라고 두 개가 있어요. 기본적과 예. 기술적이 있습니다. 뭘 고르시겠어요? 꼭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그렇죠. 됩니까? 둘 다 네. 필요해요. 이건 아니고요. 네네. 저 같은 보수적인 사람들에겐 기본적 분석이 네. 최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테크니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티스트. 그러니까 네. 차트를 보면서 이제 테크니컬 기술을 부리면서 말 그대로 펀더멘탈보다는 약간의 이제 차트의 움직임 따라서 이제 추종성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매매를 주로 하겠죠.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은 약간 좀 배제한 상태로 기본적인 기업의 내용이나 현재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묻어두고 가자라고 하는 그 기본적 분석가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옳은 방법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예.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실패한 경험이 없는 방법을 따릅니다. 항상.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차트 보고 주식 투자하는 게 그게 투기지 무슨 투자냐. 예.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이 모두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리스트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단기적인 고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지, 아니,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에서 그 개최하는 실전 투자 수익률 대회. 실전입니다. 실계좌를 가지고 내가 운영을 해서 네.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몇백 프로에서 많게는 몇천 프로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눈에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느 한쪽을 배제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요. 뭐 그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워렌 버핏이나 핀터 린치와 같은 사람들은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고정관념이 지금 머릿속에 계실 텐데 그것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 그렇다라고 해서 기술적 분석만이 살 길이다. 뭐 이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 성향과 내 성격에 맞는 예, 수익 내가 해서 수익 날 수 있는 게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은 가장 이상적인 게 이제 병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중 차이가 있겠죠. 내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알고 가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고정현 전문가님의 그 얘기는 예. 둘 다 필요한 거죠? 둘 다 필요하긴 한데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까워요? 고정현 전문가의 성향은? 저는 기술적 분석에 가깝습니다. 아, 몇 퍼센트? 그러니까 기본과 기술 퍼센테이지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 한 7대 3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7이요? 예. 아니, 기본이 3입니다. 아, 기본이 3이세요? 예, 기본의 3 짤고 가면서,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게 되면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이제 스트라이크 일부까지만 해도 계속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종목보다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드리고 있고요. 개별주, 테마주들보다 대형사들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이따가 이제 홈런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그 수용 시포트 이제 없어졌잖아요. 지난주 네네. 끝으로. 그래서 어제 이제 제포트에 담은 종목군이 호남석유하고 현대건설 그리고 카프로라는 종목이에요.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업황, 그러니까 업종 선택 이후에 그 대표주들을 고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네. 기술적 분석이 지금 거의 비중이 적잖아요.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본인에 맞는 스타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한테 기본적 분석이 맞는지 아니면 혹시 기술적 분석이 더 맞는지 그건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 분석을 하면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 빠른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욕심이겠죠. 그렇죠. 그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상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기라는 게 지금 안 좋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급한 시세 변동이 결국에 없다라고 하면 서서히 돌아나가는 걸 뜻하겠죠. 네. 아무리 주가가 이제 선행한다라고 해도 주가 자체도 서서히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제 경기 얘기를 했죠. 경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보다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룬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업황이 있을 것이고 업황 안에 종목 내가 선택한 종목이 있을 것인데 뭐 이익 모멘텀이 됐든 실적이 됐든 얘네들 같은 경우도 실적도 안 좋아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계속 줄줄 흘러내리다가도 V자 반등이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이런 것을 기술적 분석으로 좀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제 프로필 예 프로필 나갈 때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수용 씨도 아시잖아요. 저는 네. 그 증권사 투자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전 대회 1위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맞기 때문에 예, 그게 저한테 맞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의 그런 종목군들 선택은 시장 상황에 맞게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에리나 씨가 일부에 네. 제가 현대건설하고 호남석유하고 카프로하고 세 종목을요. 네. 100%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40 4대 3대 3? 4대 2로 442 대형주 442 그렇죠. 예, 442. 축구 같네요. 442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뭐 예. 하루 만에 나오셔가지고 100%를 다 싶냐. 오. 근데 지금은
시장에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 시기고 변동성이 큰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에 양봉이 잡힌 상태에서 오른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비중을 실어가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위험한 투자가 아닙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은 모르면 리스크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르면 리스크다. 내가 100%의 비중을 실는다라고 해도 어제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은 현금 100%와 주식 100%의 비중, 외국인이나 기관 애들은 못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내가 내 돈, 내가 가진 전부의 돈을 주식을 샀더라도 내일 혹은 몇 시간 있다가 다시 다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 이점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뭐 하다가 근데 이 얘기를 하죠. 네? 예. 그래서 예. 비중.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경제 매스컴이나 뭐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약간의 이제 실정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투자의 습관들을 들이지 마시고요. 아무튼 뭐 강의를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하십시오. 예, 화요일 2부 시간. 네. 그래서 이제 시세의 본질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매수자가 많으면 상승하는 게 주식이다라고 하는 거, 매도자가 많으면 하락한다라는 게 주식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후에 이제 차트를 다룰 때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거래가 수반된다라는 것은요. 거래가 수반되면서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들을 하잖아요. 근데 거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자가 많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바닥 구간에서 거래가 설면서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되면서 시세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자가 많으니까 거래량이 서는 겁니다. 매수자가 많으니까 거래량이 서고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라고요. 거래량이 많이 서기 때문에 시세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네. 매수자가 예. 많다는 게 네. 거래량이 많다는 거랑 다른 거 아닌가요? 혼자서 다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100명이 사는 거랑. 그건 차이 다르죠. 매수자라는 것이요. 네. 매수자라는 것이 사람 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아, 사람인 예. 줄 알았어요. 사람 수를 뜻하는 죄송해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매수의 수량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거래 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 매수자가 많은 면이다라고 하는 게 잠깐만요. 정말 이거 오해하신 건가요, 근데 소영 씨? 매수자? 오해했겠어요. 네. 모른 척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매수자라고 잠시만요. 네. 예, 매수자라고 하는 것은 네. 그 매수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를 뜻한 투자자들의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네.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자금이 그렇죠.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출발이 잘 안 지워지네요, 근데. 네. 예. 자, 그래서. 출발 하나 제가 새로 사올게요. 예, 예. 아니, 이 지우개 좀 사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매수자가 많으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거래가 많이 수반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매수자가 많아짐에 의해서 거래가 수반되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다. 네?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또. 네. 그리고 매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매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많으면 하락한다. 뭐 거래를 수반하면서 고가 구간에서 음봉이 떨어지는데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된다. 또는 점진적으로 추가 하락을 하는데 거래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다. 수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매도자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수반이 되는 것이고 방향성을 일관성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차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이게 한 뭐 한 3, 4주 정도 방송을 하고 나면요. 따라오시다 보면 네. 제가 왜 지금 이 첫 시간부터 이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시세의 본질인데요. 시세의 본질인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제 그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것이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이 계속 바닥 구간에서 찌글찌글 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너스 구간에서 특정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어제 약보합 오늘 추가 상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의를 얘기하는데 왜 시장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시장의 성격 자체도 하루하루가 바뀌어요. 시장의 성격이 하루하루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 현재 장세에 맞는 투자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현재 시장 성격에 맞는 투자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또 시장은 하루, 일주일, 월간 단위, 연간 단위로 계속 성격이 바뀐단 말이에요. 시장 성격이.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 5월 중에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대형주가 아니라 약간의 이제 그 중형주들 위주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5월 조정이 나타나고 나서 6월 달부터는 지금은 죽더라도 대형사들을 잡고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형주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은 또 대형주를 얘기합니다. 그게 제가 오락가락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성격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얘기를 했듯이 현재 시장에 맞는 것이 시장 상황 안에 업황의 그 업종이 중요하고 뭐 종목이 중요하고 차별화 장세나 순환매 장세나 유동성 랠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기술적 분석이고 기본적 분석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 유입이 될 수 있는 대형사, 업종 대표주들을 잡고 있으면 적어도 손해 안 본다. 시장 올라가면 오히려 다른 업종군들,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중소형사 대비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장 성격, 그러한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시장 성격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장기 투자를 하고 나는 대형주만 하고 이런 고정관념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성격은 매번 변하고요. 시시때때로 계속 변하는 게 시장 성격이고 그 시장 성격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매매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예, 안기식 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의에 대한 지금 방금 전에 했었던 정의에 대한 내용들하고 이제 뭐 같은 맥락이죠. 네? 정의를 가지고 암기식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의된 무언가를 외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암기식 투자 방법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의 짓지 말자. 예,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참 식상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성향,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성향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됐든 기본적 분석이 됐든 여러 가지 또 시도들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남이 뭐라 하든 내가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수익 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이제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후에 좀 세워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 드리자라고 하면 뭐 손절매 룰 있죠? 손절매 원칙. 수용 씨 있으세요, 혹시? 손절매 원칙이요? 예.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 뭐 대형주. 예.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7, 8% 예. 기준으로 하고. 네, 네. 소형주는 한 10%. 워낙 등락이 심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잡아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등락이 심한 종목이면요. 네. 더욱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손절선에 대한 강의를 이후에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텐데, 오히려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게 리스크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3% 룰이 됐든, 마이너스 3%가 됐든, 마이너스 4%가 됐든, 이 룰을 잡아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잡아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그 분석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해 나가다 보면은 정말 의미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 룰이라는 게. 지지선이 깨지면 손절이지. 네. 3, 4%까지 기다렸다 손절하는 건 또 무슨 방법이겠습니까? 그렇죠. 그쵸? 그리고 이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과 저항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종목군들이 등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그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은 오히려 손절을 밑에다 쭉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이트하게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원칙,
자기만의 긴축한 원칙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내 성향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세워보도록 하시고요. 이후에 강의를 통해서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사는 것이 목표다. 오늘 네. 참, 예, 계속 뭐, 그, 뭡니까,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만 계속 다루는데요. 예, 이런 아니, 부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이런 걸 모르나요? 처음에 몰랐어요.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뭐,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것을 모르시고 주식 투자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들 다 좋다라고 할 때, 응? 남들 다 사고 사서 사고 나서 내가 사봤자 그 다음에 사줄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제가 또 여기서 예를 들게 되는데 수년 전에 모 증권사 CF에서 모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예스를 외칠 때 나는 노. 그렇죠. 예. 예.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카페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 그것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번 반등 구간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의 반등 구간도 마찬가지죠.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장까지만 해도 시장이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의 이제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면서 툭 하고 튀어오른 겁니다. 장중에. 근데 그 오전장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긍정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비관론자들이, 비관론자들의 말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사고 나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뒤따라 와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 다 좋다 좋다 하고 남들 다 산 다음에 내가 사봤자 나 이후로 내가 매수한 이후로 다른 사람이 안 사준다라고 하면 가격은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앞에서 이제 그 간단하게 내용 얘기했던 건데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 상황과 기업 내용이 우선시된다. 딱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이론적이고 원론적으로 좀 돌아오자라고 하면요. 내가 A라는 기업에 주식을 매수했을 때 이 기업이 내가 투자한 이 투자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에 따른 배당을 해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아주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 주식 주가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바라기보다도 내가 투자한 이 A라는 기업의 가치가 이 기업이 장사를 계속 잘해내서요. 이익을 많이 얻어서 나한테 이익을 환원해 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용 씨 사업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저는 사업을 안 해 봤습니다. 아, 그럼 법인 회사가 어떻게 처음에 발기가 되고 설립이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네, 법인 회사 주주들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금을 모아서 네. 이 회사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투자금을 가지고 잘 굴러가면서 1억 자본금으로 설립된 회사가 나중에 뭐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벌어오게 되면 그 돈들을 주주들이 다 나눠갔죠. 결국에는 그렇죠. 궁극적으로. 법인카드도 나오고. 법인카드로 쇼핑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예. 좀 뭐, 예. 아무튼 안 됩니다. 그, 최근에 뭐, 방송사 그 사장님들은 많이 시끄럽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아주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면서 돈을 밀어 넣어줬을 때 내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이 회사가 잘 굴러가면서 이익을 많이 내서 그걸 주주들한테 환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주식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시세 차익. 그러니까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없어도요. 투자자들이 막 꿈을 꾸는 거예요. A라는 종목이 지금 실제로 그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얘네 연구가 끝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되면 뭔가의 제품이 나오게 되고 정말 이건 대단한 제품이기 때문에 불티나게 팔릴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프리미엄을 계속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눈에 실체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먼저 오르게 됩니다. 이 안에서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매매가 되죠. 매매가. 응? 매매가.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과 기업 내용이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 비중이 더 크겠죠.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는 인기와 모멘텀에 따른 수급이 우선된다. 꿈을 먹고 산다라고 했잖아요.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겁니다. 예,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지금은 막연히 매수자가 많이 없어도 이후에 정말 뭐 수년 동안 얘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예, 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큰 돈을 벌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투자인 것이고 매매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베이스만 깔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해서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기업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기업 내용은 배제시켜도 되는 거고요. 시장 상황. 내가 이 종목을 그 매수한 상태, 이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시장 상황에 중대한 결함이 없다.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 상황도 배제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인기와 모멘텀에 따른 수급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자마자 이 종목이 오를 수 있겠느냐. 바로는 못 오르더라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뭡니까? 인기가 따라주면서 빠르게 좀 그 시세의 진폭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이제 판단하면서 매매, 그 주식, 그러니까 딜링을 할 수 있는 게 딜링의 방법이 이제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와 매매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앞에서 이제 세 번째였죠. 고정관념의 탈피. 정의는 없다. 원론으로 돌아가라.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정의는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예, 주식시장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2가 2이기도 반면에 1 더하기 1은 11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정의 짓지 마세요. 응? 거래는 늘어나고 양봉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도체형 형태 뭐 뭡니까 네. 매집형이라고 하는 그 역망치형 캔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집이 되면서 이후에는 날아갈 것이다. 뭐 상한가 시세를 시현하면 이후에는 갭상승이 나올 것이다. 정의 짓지 마시라고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항상 해석하려고 하셔야 된다. 예? 거래량 보시기 전에 거래량이 왜 터지는지 그거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대중보다 소수의 투자자가 승리한다.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남들이 다 좋다 할 때 뒤따라 사봤자 좋을 거 없다. 예,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것이고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도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후에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렸었죠. 라고 하면서 예,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예, 가도록 하십시오. 예. 네. 고정 전문가님은 그 기술적 뭐 기본적 네. 어떤 것이든 고정현 전문가만의 그 특별한 노하우가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성향을 가지고 저만의 매매를 해서 수익 내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테 안 알려주시나요? 중요한 것은요. 저도 이제 연구원이 7명이에요. 연구원이 7명인데 얘네 아니 연구원님들한테는 네.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렇게 해야지 얘가 오르고 이렇게 하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알아서 공부해라. 그리고 나서 수익이 안 났으면 복귀를 하는데 같이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저 이상 적어도 이제 절 능가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제 성향은 그대로 따라올 텐데 그 사람의 성향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성향이 각각이 있기 때문에 예,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꼭 알고 가시는 것이 따라오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강의하시면서 그 투자 비법과 노하우 이런 거는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학습 효과.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인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후 미래의 확률을 논하는 게 분석이에요. 분석. 기술적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분석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실적이나 이익 모멘텀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노하우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에 대한 그 노하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강의를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좀 밟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첫 번째 강의 시간이었는데요. 뭐 저를 뭐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해주세요. 네. 아까 제가 뭐 물어봤었죠? 네? 아까 제가 처음에요? 네. 질문한다. 이따가 질문할 거다라고 해서 물어봤었잖아요. 그게 퀴즈인데. 그래요? 네. 처음에 예. 주식은 왜 하세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왜 주식은 왜 오릅니까?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예로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수용 씨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 좋은 호재성 재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재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건 뭐 M&A? 그렇죠. 예. M&A나 수주나 뭐 예. 개발, 특허 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신약 개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조건 M&A에 대한 재료가 노출된다라고 해서 종목군들이 100종목이면 100종목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몇 종목은 안 오르거나 오히려 빠질 텐데 걔네들은 왜 그럴까요? 보통 인수하는 회사는 떨어지고 그렇게 멀리 가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멀리 안 갈까요? 재료가 나왔는데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누가 봐도 좋은 재료인데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오르지 못합니다. 예.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관심이 아니, 없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지금 강의를 했듯이요. 시세라는 것은 네. 주가가 내린다라고 하는 건 파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요. 사는 사람이 없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요. 네. 아무리 안 좋은 악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그 거래량이 꼭 수반되어야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그치. 왜 실리는지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한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후에 패턴들 같은 경우도 굳이 무슨 패턴이다 무슨 패턴이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이후에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예. 예.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죠. 예. 오늘 그 테스트는 제가 오늘 너무 쉬운 내용들밖에 안 해서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렇죠. 예. 저는 좀 어려운 문제를 쉬운 거는 제가 네. 대답하기도 민망하네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코너는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네. 도와줘요. 리치맵 코너인데요. 네. 무료 전화와 네, 문자 상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 도와줘요 리치맵.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네, 도와줘요 리치맵.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노원구 50대 남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용 씨.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도와줘요 리치맵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GS라는 종목 때문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매수한 건 지난 1월인데요.
5만 원 초반에 매수해서 7만 원 가까이 올라가길래 3월에 수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정이 나오길래 아 이때다 싶어서 다시 샀죠. 4월에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행운은 다시 오지 않는 걸까요? 그 후 2, 3일 정도 오르고 나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손절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GS,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줘요, 리치맨! 네, GS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50대 남자분,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 잘 읽어봤습니다. 예, 예. 네, 지금도 GS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매수가가 6만 5천 원이시고요. 예. 예, 비중은 30%요. 예, 예. 주식 투자 경력은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3년 정도 됐어요. 아, 3년 정도 되세요? 예, 예. 그동안 뭐 수익은 많이 나셨나요? 그냥 개인 혼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는 안 되고 그냥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는 안 보신 거네요, 그럼? 그렇죠. 거의 뭐 손해도 없고 그렇다고 뭐 큰 이익도 없어요, 그냥. 아, 그 정도만 해도 뭐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예. 포트가 있으니까 조금은 좀 나은 편이죠. 네. 그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GS 목표가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세요? 그때 4월 달에 또 그때도 한 7만 원 정도 왔었거든요. 네. 예. 그 정도를 보고 제가 들어가는 건데. 네. 지금 그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때도 올라갔는데도 손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뭐 GS 요즘 최근 며칠 동안 흐름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종현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4월 달부터 고생 좀 하셨네요. 예, 예. 종목은 그 투자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간단하게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예. 보유하고 좀 가져가세요. 보유하고 좀 가져가시고, 일단 바닥 탐색 이후에, 최근에 이제 정유주들, 최근 3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뭐 등락을 좀 거친다라고 해도, 예, 주가 자체도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유를 좀 하시면 되고요. 제가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이 스트라이크 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자꾸 얘기를 해요. 정유업종 얘기할 때. 근데 그 이유가 SOE라고 GS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GS인데 GS는 참 애매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유업종 중에 가장 저렴한 종목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에요. 얘는 지금 상당히 쌉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3일 동안에 주가가 이제 얘기를 해주듯이 SK이노베이션이 바닥 탈피해서 3일 동안 올라온 폭이 제일 크죠. 그만큼 이제 눈높이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러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GS는 애매하고요. SOE 같은 경우는 이 3, 4 중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GS라는 종목의 주가가 이후에도 애매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과 GS와 SOL은 새놈이 항상 같이 다녀요.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내릴 때도 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뭐 유로존 리스크다 뭐 재정 리스크다라고 해서 이후에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정유주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유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가 지금 많이 낮아졌던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풀리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도 정유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대한 피크는 좀 찍은 상태에서 반등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상에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뭐 시장 레벨에 맞춰서 GS라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시장의 변동성도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이후에 올라가더라도 쉬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되고 등락을 거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시장 레벨에 맞는 가격대가 6만 5천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한 6만 3천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약간은 좀 지지부진 하겠지만
6만 5천 원의 흐름, 아니, 6만 5천 원이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6만 5천 원 웬만하면 이제 6만 5천 원 정도에서 현금화를 하세요. 또는 뭐 그 6만 5천 원 정도는 돌파된다라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GS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듯이 시장 모멘텀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현재의 시장 모멘텀은 경기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한 그 모멘텀이라고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면, 예고 없이 한번 쏘면 시장이 출렁이잖아요. 그것과 같이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도 예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시장의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목표치가 한 1970포인트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위치가 GS로는 한 6만 5천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때 기회가 되시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다시 6만 3천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상담 요청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굳이 좀 관리하고자 해서 뭐 선저선을 좀 잡아드리자라고 하면 지난주에 저점 정도가 될 겁니다. 한 5만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서는 사실상 매도의 의미가 없고요. 예, 5만 원 정도에 5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하방에 대한, 예, 하방에 대한 변동은 조금 하방에 대한 위험은 조금 제껴두시고, 아니, 좀 넣어두시고, 예, 위쪽으로 보시면서 한 6만 3천 원 정도, 그리고 6만 5천 원 정도까지,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 네, 궁금한 거 다 해결되셨나요? 예, 해결됐습니다. 근데 요즘 기름값이 다시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내려가고 있는데도 이게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로존 재정 리스크에 의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것이 이어지면서 유가 하락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그 경기 우려에 대한, 그러니까 유럽 재정 리스크에 의해서 경기 우려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가지고 있지만, 이것의 부분적인 해소 때문에 정유주들이 3일 동안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겁니다. 오히려 안 좋다 할 때는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가라는 것 자체도 지난 금요일에 상당한 급등을 하고 어제 오늘 사이에 눌림목을 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겹친다라고 했을 때 유가 같은 경우도 수요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뭐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다, QE3, 3차 양적 완화다, 뭐 중국의 긴축 완화다 얘기들 참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얘네들이 QE3 단행한다, 오늘 단행하겠다라고 해서 돈이 풀리면서 기름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가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에 대한 확보는 됐을 수가 있지만, 유가가 다시 재상승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지금 정유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6만 5천 원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얘네들은 경기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한 몸에 받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제자리 찾아 들어오는 반등 정도가 6만 5천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6만 5천 원 정도에서 다시 이제 진단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6만 5천 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가는 위쪽으로 돌아 나가고 있는 와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6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느긋하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아, 예, 예. 네, 앞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 5,240원에, 네,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네, 다시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예. 다시 매수가 아니라 혹시 그 추가 매수가 아닌지, 네, 예. 되는데요.
후성 오늘 5,050원에 거래가 끝났네요. 어떻습니까? 네. 아, 후성은 그냥 이것도 이제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스트라이크 쇼를 계속 보셨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후성은 기본적으로 얘는 시장 관련주가 아닙니다. 예, 시장 오른다고 같이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시장이 돌아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지금 수급이 빠지고 있죠. 시장에 반등이 들어가는데 3일 동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종목이. 2차전지 관련주인 거 아는데요. 모멘텀 자체도 부족하고 차트를 보시면 작년입니다. 작년 초에 이미 미래에 대한 선반영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익 모멘텀에 대한 가시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시점상에서는 가격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 사람만 있고 실체가 지금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현금화를 좀 하시고요. 예, 현금화를 하시고 단기 반등 자체도 굳이 기다리시는 것보다 기회비용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화를 빠르게 하시고 잠시 후에 이제 홈런주 공략주 좀 몇 종목 말씀드릴 텐데 그 종목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시죠. 네, 후성. 네.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주 뭐 비관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후성에 대해서는. 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 산업입니다. 네. 매수가는 5만 4천 원이시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사조 산업. 네. 오늘, 네. 5만 5,300원에 거래가 끝났네요. 예. 사조 산업. 어떻습니까? 아, 사조 산업 같은 경우는 애매합니다. 얘도 참. 예. 보유하셔도 좋은데요. 보유하셔도 좋은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목표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조산업을 내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에는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실 텐데, 그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조산업은 작년에 이제 차트 좀 보여주시고요. 작년에 이제 2011년도에 예, 65,000원, 뭐 7만원 정도, 6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 계속 주가가 옆으로 그냥 누워있잖아요. 올라와도 6만원 정도에서 계속 부딪히고, 그리고 5만원하고 6만원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연초에 위쪽으로 쭉 하고 올라오면서 거래를 한번 터트려놨어요. 거래를 한번 터트려놓고, 중간중간에 위쪽으로 살짝 서긴 했지만, 거래가 여전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이후 그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의 흐름이 중요한데 거래량이 10만 주에서 20만 주를 넘어가는 거래량이 꾸준하게 좀 수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6만 원대 오면 다시 매도를 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보면 종목이 다시 흘러내리면서 5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20만 주에서 25만 주 정도를 계속 수반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6만 원을 터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를 하시고 6만 원 정도의 가격선에서 돌파 유무로 확인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 수반이다. 20만 주가 넘어가는지 보자.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조 산업 6만 원대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있는지 거기서 네, 주의 깊게 보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조. 사조 캔 그 참치나오 이런 회사죠? 네, 사조 맞습니다. 예. 사조 그렇죠. 저기 뭐죠? 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조김. 그 뭐죠? 제가 지금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거요? 이거 아니에요? 참치 아니, 통조림. 그 사업을 그 네. 그 사업을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산물들 네 가공? 아니요, 수산업 가공. 그렇죠, 수산업. 예. 아 수산업. 아, 수산업이 생각나네요. 네, 제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근데 수산업 같은 게, 뭐, 네. 그, 무슨, 뭐, 조류 독감, 뭐 이러면 잠깐 그렇죠. 반짝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닭이나 조류 독감, 네. 그리고 구제역, 네. 네. 그리고, 그, 뭐죠? 소는 또 뭐였죠? 소요? 네. 광우병? 광우병. 네.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이제 대체될 수 있는 육류로서 네. 소비될 수 있는 대체되더라고 해서 이제 상승을 하죠. 예.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사조 산업을 끝으로 도와줘요 리치맵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ou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No, I won't give in. God knows I'm tough. I am tough. He knows. I am tough. We got a lot to learn. God knows we're worth it.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 네, 고정현 전문가님, 예.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나요? 오늘은 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어제 추천해드렸던 호남석유와 카프로라는 종목입니다. 둘 다 네. 이제 화학업종의 종목이죠. 예. 호남석유, 카프로. 뭐 이 종목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지고 오신 이유? 그렇죠. 이제 어제 일부 시간에 했던 네. 내용을 그대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늘장에서도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GS라는 종목 진단을 좀 해봤었잖아요. 네네. 최근 지난주 금요일 시장 반등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화학주입니다. 그들 업종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업황 개선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적 개선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번에 발표가 될 올해 2분기의 실적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확인할 것이다라는 것. 바닥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화학업종이 가장 이제 3일 동안 가장 크게 치고 올라왔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후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양자 완화도 필요가 없고요. 중국의 예, 중국의 금리 인하와 같은 지준율 인하, 추가 인하와 같은 그런 이제 통화 정책에 비롯해서 가장 수혜를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이 화학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이제 모멘텀이나 기대감들을 들어봤을 때 시장 메이저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화학업종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참 시장이 특징적인 게 많았습니다. 예. 시장이 소수점 그 1% 가까운 상승을 오후장까지 이제 그 상승을 하고 있던 와중에 아주 특징적이었던 것이 삼성전자와 자동차 대부분의 종목군들,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약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동차와 자동차와 이들 그 이전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안에 내재된 모멘텀들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 얘네들은 적어도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다른 주변 업종 같은 경우는 건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요. 증권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대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기전자와 자동차 시가총액이 높은 이 두 종목,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이 두 업종이 시장에서 계속 위쪽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군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시장이 1%도 안 올랐는데 불구하고 조선업종이나 화학업종군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4, 5%의 뭐 웬만한 대장주 같은 경우는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5, 6%가 오르고 화학업종에 있는 종목군들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대표 종목군들이 4, 5%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이 내려주니까 오히려 한쪽은 더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학주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제도 이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어제 첫 시간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부의 첫 시간이었는데 비중 100%를 실었어요. 비중에 대한 결정은 이 시장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100%를 실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업종군을 볼 때, 업종이나 종목군들을 볼 때 대형사들 위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전기전자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보면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카프로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어제 편입했던 현대건설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보셔야 되는 업종이 얘네들이 3일 동안에 뭐 10%가 올랐든 20%가 올랐든 지금 가격도 저렴하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이제 두 종목 사이에서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호남석유는 대형사입니다. 대형사. 카프로 같은 경우는 중형주인데 호남석유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장중에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카프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지지부진하다가 툭 튀어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장마판에 툭 튀어 올라면서 올랐습니다.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급의 차이예요. 수급의 차이. 시장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시장 호전에 대한 전략이 기관이나 외국인 사이에서 짜여진다라고 했을 때 꾸준히 많이 사야 되는 종목이 호남석유입니다. 화학업종의 종목을 산다라고 한다면 호남석유를 꾸준히 많이 사야 되는 걔네들이 이제 꾸준히 많이 사야 되는 종목이 호남석유인 거고요. 카프로라는 종목은 중형주이기 때문에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시장을 살 때는 호남석유로 보는 거고요. 그 안에 종목군들의 단기 이제 수익폭, 예? 단기 수익폭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카프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형주이니만큼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이 큰 가벼운 종목이 카프로, 화학업종 안에 카프로라고 보시면 되고 호남석유는 대표 종목격으로 좀 보시면 돼요. LG화학도 LG화학보다도 이후에 재밌을 수 있는 애가 호남석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이제 종목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예, 호남석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남석유뿐만 아니라 화학업종의 실적의 바닥이 이번 2분기에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닥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더 이상 내려가진 않겠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부진이 미래 선반영이 됐고요.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어느 시점에 나오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잠깐 하루 이틀 정도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미리 선반영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지금 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GS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유가에 민감한 정유 업종이긴 하지만 아까 65,000원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후에 유가가 오르지 못한다라고 해도 서서히 돌아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시황이고 바로 유가가 급등을 하거나 이후에 계속 상승 추세를 오늘을 기점으로 뭐 상승 추세를 그리지 못한다라고 해도 얘가 지금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렴하다. 그중에서 가장 저렴했던 게 정유업종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SOIL은 이 3, 4 중에서는 가장 비싸요. 근데도 얘는 해외 정유업종의 기업들 대비해서는 PER 대비해서는 저렴합니다. 3, 4가 다 저렴한데 얘가 제일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얘가 좀 어중간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 65,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업황 개선 얘기가 나오고 실적 개선 얘기가 나와야만 돌파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업황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부터 해소를 해야 됩니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유럽의 재정 리스크에 대한 대책들, 특단 대책이 필요하겠죠. 확인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가격 메리트가 심화됐다는 얘기 같은 맥락입니다. GS 정유업종하고. 하반기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향 모멘텀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흡수할 수 있는 게 정유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정유가 아니고 화학업종이죠. 화학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여기 있죠. 예, 수요에 민감하다. 중국 수요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이 이제 뭐 통화 확장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 그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소비 진작과 수요 확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업종은 중국 모멘텀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화학주의 대장은 누구인가요? LG화학이라고들 얘기는 많이 하죠. 예. LG화학이 제일 지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나요? 지금? 높은 현재? 가격이 꼭 대장주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업종, 높은 종목.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매출,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한 종목이 대장주예요. 아,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게 대장주로 보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도 이제 딱
그렇게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요. 정의를 짓지 마시고요. 네. 매매를 할 때, 투자를 할 때는 보통 그래요. 투자를 할 때는 시가총액이 높으면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종을 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데 매매를 할 때는요. 네. 시가총액이 아니라 가장 강한 종목을 얘기를 해요. 대장주라고 할 때. 시가총액이 작아도. 예. 그래서 트레이딩 할 때. 현재 화학은 때. 뭐예요? 뭐가? LG화학입니다. 아, LG요? 네. 그러니까 또 LG화학을 가져오시지. 말씀드렸잖아요. 아. 호남석유는 예. 그러니까 이 그 화학업종 안에서는요 예. LG화학하고 호남석유하고 뭐 여러 뭐 많잖아요 화학케미 그러니까 화학케미칼도 있고 SKC도 있고 삼성정밀화학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호남석유와 LG화학 같은 경우는 굳이 위치도 비슷할 뿐더러 굳이 이제 갈 뭐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위치에서 근데 예. LG화학보다도 기대 수익치라는 게 있죠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높은 종목이 호남석유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대장주를 건드리는 것보다 후발주를 건드리는 게 좋은 시기가 있거든요 오. 시장 안에서는 지금은 대장주를 건드리는 게 맞아요 업종의 대표주를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호남석유를 화학업종의 후발주다라고 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대표 주격으로 예,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좀 보시고요. 네. 차트 좀 보시면서 호남석유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많이 올랐네요. 예, 호남석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오르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좀 오르고 있는 차트가 잘 안 보이시겠네요. 네. 예. 그냥 이거를 화면 차트 화면을 그냥 화면을 잡아주시죠, 아예. 그래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 그 3일 동안 예, 오늘까지 이제 큰 상승을 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지금 3일 동안 올랐다라고 해서 비싸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호남석유라는 종목의 가격 메리트만 해소한다라고 했을 때 한 28만 원에서 29만 원 선까지는 목표치를 좀 두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과대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대한 반등 흐름을 공략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반등을 넘어선 상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29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역시도 시장 상황 및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이제 GS 설명도 해드렸듯이 네.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29만 원 정도의 목표치를 좀 두고 가시면 된다. 그리고 3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뭐 내일 갭상승이나 추가 상승이 나오는 흐름상에서는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 예,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고 한 뭐 24만 원, 25만 원 이하 24만 원 중반 구간 정도 있어요. 24만 원 중반 구간에서 24만 원 초반 구간에서 예, 매수 전략을 좀 펼쳐보시면 좋은 결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화학주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비싸진 거 아니다라는 것 하고, 예, 비싸진 거 아니다라는 것 하고, 이들 종목군들은 지금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무엇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로필 설명할 때 저희형 고수익에 대한 내용 듣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 대비해서 내가 그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알고 가도록 하시고. 네. 그리고 카프로인데요. 네. 다음 종목 카프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화학 업종의 대형사들이 치고 나가면 따라가는 종목이 이제 카프로입니다. 그래서 뭐 카프로락탐의 가격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얘는 주력하고 있는 게 카프로락탐이라고 하는 예, 화학물인데요. 이런 얘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 뭐다 해가지고 화학주도 같이 내릴 때 같이 내려왔어요. 잘 내려온 겁니다. 잘 내려왔는데 얘 역시도 가격 메리트가 지금 상당한 수준에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 호남석유와 거의 비슷해요. 가격 메리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대나폭에 따른 반등이 전망된다라는 것하고 이 내용은 앞에서 호남석유하고 같은 모멘텀입니다. 같은 모멘텀. 실제로 가격의 주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호남석유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여요.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왜 굳이 화학업종의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남석유는 꾸준하게 오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견고하게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카프로는 오늘까지는 좀 느렸다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기관 수급이 치고 들어와 버리면 중형주기 때문에 가볍게 뛰어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목표치가 좀 큽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좀 보시면요. 얘 역시도 이제 3일 동안 같이 상승을 하고 오늘 4%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호남석유의 29만 원 라인이 얘한테나 2만 원 라인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기대할 수 있는 수입폭이 카프라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얘 같은 경우도 내일 뭐 추가 상승 일어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한 뭐 17,500원 이하 구간에서 좀 보시 매수는 좀 보시면 되고 이후에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남석유와 카프로 같은 경우는 예. 호남석유와 카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1부에 나와서 예,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목에 대한 내용들. 제가 포트폴리오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포트 안에 비중 100%를 주식으로 다 채웠습니다. 어제 현대건설과 호남석유, 카프로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AS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아주 말씀드렸던 거 좀 참고해 보시고요. 종목 여기까지 하려고요, 효용 씨.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장 홈런죠. 오늘 중기적으로 호남석유, 네, 단기적으로 카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이런 종목들이 그 고정현 전문가의 그 온라인 방송 가면 또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죠. 제가 그, 오늘 지금 이 방송 끝나고요. 예, 이 방송 끝나고 리치맵 사이트, 예, 리치맵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공개 방송을 좀 할 겁니다. 공개 강연회를 할 건데 그 안에서 종목을 좀 봐드릴 거예요. 지금 호남석유하고 카프로 두 종목만 봐드렸는데 전기전자하고 자동차, 예, 그리고 조선, 건설, 금융, 증권을 포함한 금융입니다. 그리고 지주사, 화학업종, 정유업종까지 시장 상황에 맞는 업종군들, 그 안에 종목군들을 좀 봐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시장 변동성 그리고 현재 구간이 중요한 만큼 예, 꼭 입장하셔서 그 뭡니까? 꼭 입장하셔서 강연에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퀴즈가 있습니다. 네, 퀴즈요? 네, 고정현 전문가가 내주시겠어요? 아, 퀴즈요? 네. 네, 제가 낼까요? 제가 할게요. 네. 그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1번이 LG전자, 2번이 현대차, 3번이 삼성전자, 4번이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 예,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가치로 매매되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주가 수익 비율 이라 칭하는 지표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개의 보기들 중에 저는 퍼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노하우를 고정현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